안녕하세요. 네이처먼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구로동에 나왔는데요. 자, 방 3개짜리 요 지금 현장 왔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방 2개짜리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방 3개고, 자, 신도림역 도보 15분, 그 다음에 구로역 도보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도보 7분, 초중고 도보 5분이면 갈 수 있는 위치가 아주 뛰어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보시면서 이 집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작할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은 신발장이 총 이렇게 두 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일괄수동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신발장 밑에 띄움 시공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 부츠 놓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 중문은 이렇게 약간 클리어 창으로 해서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 닫힐 때 뭐 손에 걸리는 그런 느낌이 없고 아주 부드럽게 닫히기 때문에 자재도 좋은 걸로 사용하신 것 같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주방이고요. 제가 거실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이 거실입니다. 자, 여기 소파가 있어서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점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 사이즈 띄워드리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아트월로 이제 보통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그래서 TV 설치할 수 있는 선, 그리고 인터넷 선 같이 들어가 있는 공간, 그리고 콘센트는 총 4개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소파를 놨네요. 보편적으로 이쪽에도 TV나 콘센트가 다 있는데 소파 때문에 가져 있는 점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 공기 순환 시스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 집의 감성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고급져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라인 조명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방 볼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아일랜드 식탁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자리 나오고,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자, 싱크볼 사각으로 좀 약간 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전자레인지 아니면은 뭐 전기밥솥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상부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져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다 보니 이렇게 가스관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상부장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이렇게 하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뭐 작진 않고요. 딱 컴팩트한 사이즈로 괜찮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방 설명드리기 전에 이쪽 보시면은 보일러 온도 조절기, 각 종 조명 스위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폰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는 구조가 방 3개 욕실 하나로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자, 11자 정도 나오는 딱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점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에 스팟 조명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나와서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이고요. 자, 메인 욕실 사이즈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변기 있고, 옆에 청소하기 편하게 스프레이건 있고, 자, 세면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납장이랑 샤워부스 공간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방을 제외한 첫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안방을 제외한 첫 번째 방이고요. 자, 여기도 사이즈 같이 띄워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위에는 똑같이 스팟 조명 들어가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방을 제외한 두 번째 방인데요. 자, 방 사이즈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이제 이 안쪽으로 베란다 있으니까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베란다 있고요. 이제 이쪽에 안쪽에 수전이 있어가지고 세탁기를 여기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이거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보일러 돼서 S랭 컨덴싱 해서 1등급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빨래 건조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구로동에 있는 방 3개짜리 정말 귀하죠? 요 현장 나와 있고요. 자, 저희 채널 들어보시면은 더 많은 현장 그리고 더 많은 지역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궁금증 있으시면은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처만TV 임부장이었습니다.